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염려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우리 그 하나님만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숨기고 이간 직간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숨기고 이간직한 소중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저희들이 바른 자세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친구들이 바라는 기도들도 다 이루어 주시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코로나로 힘들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엄마께서 해주시는 밥도 감사하게 먹고 형제들이랑도 트러블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우는 목사님 설교 말씀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없는 좋은 세상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수영을 해가지고 건넜을까요?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건넜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이 나타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해주시사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강을 가르고 또 그 강을 걸어서 건넜던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을 가르게 하시고 그 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게 하세요. 여봐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너희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서가면서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물에 들어가서 멈춰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가서 강 속에 들어가서 싹 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강물이 마르고 흘러오던 강이 멈추면서 저기 멀리서부터 강이 이렇게 벽을 쌓아가면서 물이 이렇게 쌓여가고 그 강물이 마르게 돼서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요단강의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게 하리라 그리고 알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하고 10절이에요. 7절 먼저 볼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리고 10절에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인도해 왔던 그 모세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홍해를 가르면서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모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의 사건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10절에 어떻게 해요? 알리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물리치며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말씀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거 아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거죠. 다시금 자연의 강물, 이 자연의 이것들도 멈추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이방 땅을 향한 저 이방 민족들이야 뭐 힘들겠어? 맘만 먹었으면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 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죠.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이방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는 제가 어떤 아는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시는 선교사님이 해외에 선교를 나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가자마자 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 어떻게 해요? 이 복음제라고 나갔는데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그 선교사님은 기도로 또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지금도 견디고 버티고 싸우고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풍풀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택했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막히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